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제60회 위험물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화재 시 비누화 현상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분말 소화약제는 비누화 현상이 일어날 때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렇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분말 소화약제, 제1종 분말, NaHCO3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우리가 비누화 현상에 소화할 수 있는 약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종 분말 소화약재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테르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렇죠? 에테르뿐만 아니라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볼때 황산 제1철, 그죠? 황산 제1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원철이다, 그죠? 환원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FE라고 하는 것은 그죠? 2가짜리가 있고, 그죠? F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가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SO4라고 이렇게 결합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죠? SO4를 결합을 시키면 이 SO4는 우리가 라디칼로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이온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FE, SO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FE가 개수가 2개가 되겠고, 그죠? SO4가 개수가 3개가 되는 것이다. 자, 뭡니까? 여기에서 2가하고 결합을 한 것을 뭐뭐 제1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명칭을 읽을 때, 황산 뭐라고 읽는가 하면, 황산 제1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삼가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황산 제 뭐라고 읽는가 하면, 2철,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럼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황산 제1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의 방류제에 대한 용량, 그죠? 방류제에 대한 용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죠? 핵심이 되는 것은 방류제 용량은, 그죠? 방류제 용량은 방류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한 개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일 때는 그 탱크 중, 그죠?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그죠?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금속 칼륨 10g을 물에 녹였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기체는 몇 g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금속 칼륨이라고 하면 K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H2O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KOH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H2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K가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수소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는 세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H2를 0.5H2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한 개가 되겠죠. 그러면 화학식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적어 놓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속 칼륨 이거하고, 그죠? 발생하는 기체, 요게 발생하는 기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금속 칼륨 10g을 우리가 물하고 반응을 일으켰을 때 발생이 되는 기체는 몇 g이 되겠는가? x g이 되겠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램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K를 그램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K라고 그램으로 표기하게 되면, 그죠? K는 19번이 되기 때문에, 그죠?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29, 18, 39g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0.5 곱하기 2g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39 곱하기 X라고 하는 것은, 그죠? 10 곱하기 0.5 곱하기, 그죠? 2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X 이꼴은 얼마가 나오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0.26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0.26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적재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그죠? 방수성, 그죠? 방수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그죠? 1, 2, 3입니다. 1류, 2류, 3류. 1류 위험물 중에서는, 그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죠? 그 다음에 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철마검, 그죠? 철마검.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죠? 이거 1류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자, 요게 우리가 해야 하는 방수성 덮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몇류 위험물이 되는가? 6류 위험물이 되는 것이고, 5류의 염소산 염료, 1류 위험물. 그러니까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방수성 덮개를 해도 방수성 덮개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1류 위험물들은 방수성 덮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의 유별에서 1, 2, 3 이렇게 되는 것이다.